제가 이렇게 일요일에 나와 감수까지 신성 델타테크와 신성 ST의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신성 델타테크와 신성 ST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날 시세가 마감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방향성과 신성 ST의 흐름까지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신성 ST의 흐름부터 빠르게 살펴보시면 신규 상장 당일부터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저점 대비 400%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어떻게 소화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왔겠어요? 바로 신성 델타테크가 최근 저점 대비 7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이겠죠? 신성 ST의 경우에는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모회사인 신성 델타의 주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성 ST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를 면밀히 관찰하셔야 돼요. 자, 신성 ST의 경우에는 최근 흡수합병 이슈와 자사주 취득 이슈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이슈의 경우에는 30억 이내로 진행이 된 만큼 크게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성 ST의 방향성은 신성 델타테크의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대장주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의 진리이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셔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자,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지난 2월 21일 날 이렇게 18만원 부근에서 신고가 자리가 형성된 이후에 현 위치까지 대략 마이너스 30% 가량의 조정 흐름이 강하게 발생한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였죠?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가 형성된 자리에서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LK99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순간엔 그동안 올랐던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가오는 3월 4일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남아있지만 3월 4일이 지나면 LK99에 대한 기대감은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LK99 이 초전도체 물질로 실적을 뽑아낸 게 아니라 LK99에 대한 기대감, 이 LK99 초전도체 물질이 상용화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점 대비 700% 이상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 저점 대비 이격률이 벌어진 구간에서 신성 델타테크의 LK99 이 초전도체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엔 어떤 흐름이 나오겠어요? 저점에서부터 신성 델타의 주가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아직 현실에서는 상용화되지 않은 재료에 믿음이 생기고 맹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매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폭락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신성 델타테크 LK99 이 초전도체 물질이 반등 흐름을 연출시킬 거란 이 믿음 때문에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에서도 절대 매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는 점은 이걸 바로 세력들이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LK99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겠어요? 추가적인 돌파 위치에서도 절대 매도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세력들은 이제 저점에서 매집했던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가오는 3월 4일까지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엔 강한 조정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고가 흐름이 나오면서 다른 유튜버들이 앞으로 두 배는 더 오를 거라고 떠들고 있을 때 저 혼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3월 4일 이전까지 저점 대비 700% 이상의 이격률이 벌어진 현 자리에서는 앞으로 LK99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며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세력들의 물량이 투매 흐름으로 바뀌면서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무조건 신고가 자리 지난 2월 21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최고점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도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문자까지 보내드리면서 정확한 매도 단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 도대체 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지금 신성 델타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겼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했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문자까지 분명히 보내드렸는데 신성 델타 현 위치까지의 조정 흐름 정통으로 맞으신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자, 신성 델타 특허의 경우에는 현 위치에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확대되면서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까지 시세가 이탈된 만큼 앞으로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인 현 13만원 부근에서 지지 흐름을 보이며 단계적인 기술적 반등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종목들의 경우엔 과대 낙폭 위치에서의 저가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매물들이 많아서 이렇게 과대 낙폭 자리에서는 터널한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앞으로 3월 4일 이전까지는 지난 신고가 흐름을 한 번 더 재돌파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 흐름이 분명히 튀어오를 수 있다. 그래서 신성 델타를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 정말 이 마지막 반등 위치, 이 반등 위치는 3월 4일 이전까지 나올 거고 앞으로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신성 델타 지난 최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 가셔야 되고 이번에 신규 진입 타점 노리시는 분들은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때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 갔다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로 신성 델타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신성 델타 테크의 경우에는 강한 조정 흐름이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이렇게 상승 초기 구문 자리에서 강한 조정 흐름이 나왔어도 이때 LK99에 대한 기대감으로 터널한 흐름이 나오면서 여태까지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자리에선 신성 델타를 들고 있는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폭락 흐름이 나온 구간에서도 매도를 하지 않고 버틴 다음 다음 반등 위치에서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폭락 흐름이 나온 자리에서의 절망감을 버텨내신 겁니다. 이 절망감을 버틴 개인들은 앞으로의 폭락 위치에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매도를 하지 않아요. LK99 이 초전도체 물질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이 재료를 맹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조정 위치에서도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이걸 바로 세력들이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더 이상 개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장기간 물량을 들고 있을 때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장기일 수밖에 없고 고점에서 이제 신규 매수자들만 새롭게 들어오는 구간 이 자리가 형성되면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집했던 물량들을 차익 실현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단계적인 반등 흐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력들의 물량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엔 세력들의 보유 물량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반등 흐름을 연출시킬 거다. 그래서 신성 델타 다가오는 3월 4일 이전까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받아가라고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남겨서 앞으로 신성 델타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폰으로 이렇게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 세력의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올 때 좋아하지 마시고 정확한 매도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가신 다음 신성 델타 앞으로의 최고점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010-469-9677 위폰으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지금 당장 빠르게 남겨서 앞으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 위폰으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지금 신규 진입 타점을 노리고 있으신 분들은 현 위치에선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이미 신성 델타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난 2월 21일 오후 12시 점심시간 경에 최고점 자리에서 전략 매도 신호를 확실하게 17만원 이상에서 잡아드린 이후 점심시간 이후에 장 마감 부근에 제가 또 어떻게 드렸어요? 12만원 이하에서 수익 실현했던 물량 재진입하라고 정확한 재진입 단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자, 18만원에선 전략매도 신호 드리고 최저점 구간이 형성된 자리에선 재진입 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신성 델타테크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파동에서도 제발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남겨서 앞으로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오기 전에 최대한 저점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받아가시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로 신성 델타테크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애초에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 3만원 구간에서도 제가 두 달 전에 실시간으로 찍어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자,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3만원 부근에서 비중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평가 낮춰놓으시면 되는 거고 지난 고점에서 제 말 듣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앞으로 3만원 부근에서 재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때도 이렇게 분명히 신성 델타의 고점과 저점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맞춰드렸고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였던 3만원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 들었었어요. 영상 이어서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에게는 앞으로 4차 파동을 이끌 수 있는 두 가지의 재료가 확실하게 남아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분명히 삼각수렴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재료를 통해 4차 파동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 말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 삼각수렴 자리에서의 4차 파동 자리가 나오며 제가 매집했던 평단가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아직도 강한 조정 흐름이 나와도 400% 이상의 수익은 확보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지난 17만원 이상 최고점 자리에서 전략 매도 신호를 통해 확실하게 400% 이상의 수익 안겨드렸고 앞으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확대된 현 위치에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도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후회할 짓 좀 하지 마시고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남겨서 앞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신성 델타의 매매 타점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010-469-9677 위폰으로 이렇게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 위폰으로 이렇게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9월에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다가오는 3월달에 인수합병 일정이 이제 확정되었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이슈. 이 이슈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저점 대비해서 1300% 이상 13배 이상 올라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1300%의 상승 흐름을 보였죠? 바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인수합병 이슈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의 경우엔 몇 프로의 상승 흐름이 나오겠어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최소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은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쓸어담고 있는데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저점에서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박스권 상단구간 돌파하기 직전 상승 초기 자리에서 빠르게 매집 끊는 다음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에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매집주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다가오는 3월 두산이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